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귀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제가 미국에 간 지 만 50년이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갔거든요. 지난 50년을 가만히 돌아볼 때 미국에도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73년에 가자마자 미국의 최대의 정치 스캔들이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어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관련된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있었고, 그리고 1992년 4월 29일에는 LA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참으로 피땀 흘려 일구어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업소가 무려 2,300여 개가 불이 탔습니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1994년 LA 지역은 원래 지진이 많은 지역이지만 큰 지진이 터졌는데 노스리치 지진이라고 해서 문자 그대로 하이웨이가 그냥 두동강이 나버리는 지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까지 기억하시는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던 그때까지는 제가 LA에서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뉴저지로 옮겨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몇 년 안 지나서 9.11 테러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일일 수도 있는데 큰 허리케인이 미 동부 지역을 쳤습니다. 허리케인 샌디라고 해서 한 열흘 동안에 정전이 되고 233명이 허리케인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가 경험한 이 모든 사건들 참 크고 또 두렵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피해를 가져다 줬던 이 사건들과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큰 사건, 역사적인 사건으로 여기는 것이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미국이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미 연방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하기 한 달 전에 미국 기독교 교단, 큰 교단에서 먼저 앞서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이 영상은 바로 저희 뉴저지에 있는 필그림 선교 교회가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허용한 그 교단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했던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흡사한 경험을 우리 교회가 하게 하셨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에 있었던 중요한 우리 성경 구절들을 뽑아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설교 제목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생애는 거대한 제국들의 흥망성쇠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다니엘서 1장 21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간단한 한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당시 그들의 나이가 한 17살 정도예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이민자로 가는 것도 쉽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가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인 주전 538년까지 있었다는 것은 그가 총 6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궁에 있으면서 정치적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또 메대의 왕 다리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까지 네 왕을 섬기며 정치적 선지자로서 위대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정권이 바뀌게 되면 보직을 해임당하기 마련이고 또한 밀려나기가 일쑤인데 네 명의 왕을 섬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모든 왕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자다, 이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그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함께 19세기 목회 강단의 거성이었던 알렉산더 맥클라렌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의 모든 어려움과 왕의 광란과 그의 후계자들의 죽음과 소용돌이 치는 음모와 질투와 책략과 박해 속에서 이 사람은 바람이 몰아치는 사막 속의 기둥과 같이 꿋꿋하게 견뎌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작고 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 근 7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네 왕을 섬겼던 다니엘은 그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겠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도대체 다니엘은 어떻게 선택하며 살았기에, 또한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았기에 그렇게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 그들에게 있었던 세 가지 선택의 사건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베풀어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거절할 것이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특이한 정책을 썼습니다. 포로가 다 포로가 아니다, 그들 중에는 쓸만한 인재가 있다 해서 이 소년들 중에 몇을 선택을 해가지고 당대 최고의 교육인 갈대아 사람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학문을 익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되면 왕이 등용을 해서 인재로 지도자로 쓰겠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에게 출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왕의 상에서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인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우상에게 먼저 드려진 것을 왕의 상에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즉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우선으로 할 것이냐?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거절할 것이냐?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그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출세의 길이 막혀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자신과 자신들과의 관계를 더럽히는 것은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소년에게 학문과 총명,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해줍니다. 그 결과 그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죽게 된 그 모든 박수들과 지혜자들, 바벨론의 소위 얘기하는 지혜자들이 생명을 건지게 돼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느부갓네살 왕,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왔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모든 정치가들의,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고 그에게 높은 지위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도 지방 장관으로 세웁니다. 2011년 5월 제가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회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장로님 한 분이 질문하기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당시 우리가 속해 있던 미국 교단이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주는 것을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장로 안수, 집사 안수를 그들이 동성애를 그냥 그대로 실천하고 동성애자로 살고 있는 그때에 그냥 안수 주는 것을 허용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을 받고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당회원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갑니다. 만일 교회가 안 나가면 저 혼자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당시 14명의 당회원 모두가 다 한결같이 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기대했던 답이 그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필그림 교회의 리더십은 하나가 됐어요. 뜻을 정한 거죠. 어떤 일이 생겨도 교단의 결정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언급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죄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얘기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만은 동성애 자들은 여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우리 또한 죄는 분명하게 미워하지만 죄인들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한 가지.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요, 이 성경책 하나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신구약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서적들은 다 성경에 대한 해석이고 설명임. 그런데 이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전 목사로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졌는데 이 성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필그림교회 리더십은 뜻을 정하고 이제 교단을 떠나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4년 후 2015년에 저희가 속했던 그 교단은 이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이라고 이미 명시되어 있던 교단의 헌법을 수정을 해서 두 사람 사이의 결합으로 결정을 해봅니다. 이때부터 우리 교회는 본격적으로 교단을 떠나기로 이제 절차를 밟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회가 끝까지 우리의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거였어요. 결국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인 2017년 8월에 우리는 공동회의를 열고 교단을 탈퇴하는 것을 투표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즉 우리가 모든 절차를 밟아서 교단을 떠나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으니 우리가 독립선언을 하자 해가지고 공동회의를 했는데 그 공동회의 투표 결과 98.2%의 성도들이 교단 탈퇴를 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교단 탈퇴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일찍이 교회 리더십이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법적인 것은 얼마든지 의논하고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적인 것에 있어서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미국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과 함께 동성애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주저하게 되면 두고 보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머뭇거리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면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사탄에게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방법적인 것은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어떻게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접근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또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 또한 주께로 나와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는 방법적인 것은 우리가 의논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만은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것은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뜻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저하고 머뭇거릴수록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자꾸 더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뭐예요?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유일하고 무호한 규칙이에요. 종교회의, 어떤 교회의 규칙보다도 오직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없는 교황보다 성경으로 무장된 평범한 성도들이 더 강하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준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들이 접했던, 그들에게 대두됐던 두 번째 선택의 이야기가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잖아요. 자, 이제 그 왕의 명령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만든 금신상의 낙성식을 진행을 하면서 모두가 다 그 앞에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혹이라도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화형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절하지 않았고 결국 붙잡혀서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총애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절을 하면 살려주겠거니와 그렇지 않게 되면 내가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는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들의 믿음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들의 대답에서 우리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과 도전을 받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굳은 신념의 사람이었어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 좋은 기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굳은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붙잡혀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념은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결단을 지켜나가는 굳은 신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신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 다른 것은 다 양보하여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키는 것은 결코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신념의 고백입니다.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우리를 품은 풀에 던져 넣을지라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온전한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니엘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사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신앙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끌어들일 때가 많아요. 그랬다가 우리가 원했던 대로 부르짖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게 등을 지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시게 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지만 그 모든 결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surrender, 포기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던 순간이었는가 하면 세 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것은요 우리 히브리 사람들의 그 문화를 보게 되면 할 만큼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도를 하셨나 하면 흘러내리는 땀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지도록 고뇌하시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겸손히 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복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것이죠.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교단 탈퇴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힘들었던 것은 건물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교단 탈퇴를 결정하고 교단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자 교단은 즉시 우리를 세상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제 그 교단 소속 교회가 아니니까 그 건물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미국의 그 주류 교단들 그 자산이, 건물이 다 교단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100% 우리 교인들이 헌금해서 그 어려운 이민 생활에 땀 흘려 일해서 헌금하고 건축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단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노예는 즉시 우리를 그 건물에서
나가라고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한 거예요. 자, 당시 1200만 달러 상당의 예배당 건물입니다. 약 127억에 달하는 그 건물인데 이것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공동의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안건은 하나입니다. 건물을 포기하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법정 투쟁을 할 것이냐. 여러분, 이때 교회 안팎에서 루머가,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334가 될 것이다. 즉 30%는 건물이 아까워서 그냥 남고 30%는 그냥 다 흩어지고 한 40%만 목사님 따라갈 것이다. 이것은요, 매우 좀 많은 경험에서 나온 통계라고, 소문이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교회에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면 보통 이렇게 3분이 됩니다. 이쪽 편, 저쪽 편 둘 다 싫고 시끄러우니까 아예 흩어지자 해서 그 당시에 334의 소문이 돌았어요. 이때 저의 심정은요, 인간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 해가 교회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7년 11가정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2,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이제 334가 된다. 40%만 어쩌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아,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되고 마치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목회했던 것이 다 공수표로,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단을 탈퇴하는 것은 98%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결정을 했지만 이 교회 건물을 놓고 나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 이 불안함과 낙심에 쌓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누구 교회냐? 여러분, 답이 뭐예요? 우린 답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근데 왜 네가 걱정하고 난리냐? 내가 책임진다. 이 성령의 강한 감동이 제 마음을 붙드셨습니다. 결국 2017년 12월 24일 성탄 주일입니다. 공동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저는 공동회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저는 건물을 놓고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하십시오. 다 투표를 했어요. 이제 개표를 하는 시간인데 여전히 마음이 참 불안하고 초조해요. 네? 이게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가. 개표 발표를 했습니다. 94.6%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기 시작을 했죠. 지금 여러분 박수 쳐주셨잖아요. 그 개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성도들이 다 좋아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놓고 나가기로 결정이 됐는데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가 돼 있는 한 교회는 든든히 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나가는 한 교회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간 목요일에 제가 키를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로 그 다음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미국 교회, 조그마한 미국 교회 빌리고 또 그 교회와 함께 옆에 나란히 있는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우리는 건물을 surrender, 포기하고 나갔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교단에 surrender 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세상 법정에 surrender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surrender 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겠다고 아멘. 결정하고 나간 것이죠. 여러분 건물 보시게 되면 저희 사진에 있는 대로 저희가 우리가 건물을 포기하고 나가서 첫 예배를 드린 미국 교회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포기하고 나간 건물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심지어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국민일보의 기자가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교회를 돌아보고 이 소식을 알고 몇 사람 인터뷰를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복도에서 만나서 물어본 거예요. 예, 너는 교회가 이렇게 나와서 어렵게 새빵살이 하고 있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그 기자를 보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왜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은 법정 투쟁을 하면 그래도 50%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형제들의 송사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것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건물이 아까워서 이제는 말씀에 거슬러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것은 말씀대로 하고 송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대로 한다. 이것은 이율 배반적이기 때문에 온 성도가 하나가 돼서 법정 투쟁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국민일보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알려지게 됐고 미주와 한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또 여러 교회들이 저희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또 후원하는 특별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참 놀라웠던 것은 이제 저희들이 건물을 놓고 나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 그 주일이 12월 2017년 12월 31일입니다. 누저지 날씨가 서울 날씨하고 비슷한데요. 사계절이 있고 그런데 그날이 뉴저지 역사상 75년 역사상 가장 추웠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마음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네? 투표는 그렇게 했지만 정작 첫 예배에 몇 사람이 나올 거냐? 그렇잖아요. 투표는 했지만 정작 첫 예배에 몇 사람이 나올 거냐? 또 교회가 조금 작은 사이즈 교회이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파킹랏을 구해서 거기서 버스로 이제 교인들이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1부, 2부, 3부. 제가 너무나 마음에 교인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해서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그 추위에 나가서 맞이를 했어요. 그런데 한 젊은 엄마가 갓 태어난 아기를 담요에 똘똘 싸가지고 그러고서 버스에서 내리는데 제가 그만 눈물이 뜨거워졌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예배를 1부, 2부, 3부 예배 끝났어요. 궁금하잖아요. 예배위원들에게 예배부에다 오늘 도대체 몇 명이 왔습니까? 그랬더니 평상시 주일보다 더 많이 왔대. 예? 그래서 누가 이렇게 더 왔느냐 그랬더니 예? 그러면 누가 더 왔느냐 그랬더니 장기 결석자들이 많이 왔대. 이럴 때 우리도 나가서 힘을 치러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많이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고 온 건물, 포기하고 온 건물에서 이제 그 교단 측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남은 사람들도 몇 사람 있잖아요. 거기선 몇 사람이 예배 드렸냐 했더니 17명이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17명 중에 11사람은 그 노회 임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말씀 중심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이 다니엘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어요. 왜냐하면 왕이 금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어느 누구도 왕 외에는 섬기지 못하도록, 다른 신에게 섬기거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은 이제 메대 다리오 왕 시대에 있었던 것인데요. 이미 다니엘이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왕이 온 나라를 전국을 다스리게 했는데 120명의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분담해서 다스리겠어요. 그런데 그 총리 세 사람 중에 다니엘이 워낙 뛰어난 리더였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누구겠어요? 아니, 이 포로 출신의 이방인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 나라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아서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런데 아무리 고발할 건수를 찾아도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음모를 꾸민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요거를 건수로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제 조서를 꾸미게 합니다. 왕이요, 왕 같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도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이, 다리오 왕이 이 말에 그만 우쭐한 거죠. 네? 자기를 세워주니까 어느 신보다도 더 위대한 왕으로 한마디로 신격화시켜주니까 우쭐해가지고 그만 거기에다가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어버렸네.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다니엘 집으로 몰려가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을 포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이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건 물릴 수 없는 법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올무를 깔고 놓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니엘은 선택을 해요. 내가 계속 기도를 할 거냐 아니면 30일 동안 그냥 기도 안 하고 지나갈 거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니엘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잡힐 수 있다. 잡히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랬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공든탑은 무너질 것이다. 그 권력과 그 부와 그 지위와 그 명예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생명조차 위험하게 되는 이 상황, 다니엘이 그걸 알고 있었죠. 그러나 다니엘은 조금 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이 모르고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거 다 알았는데 무엇을 몰랐을까요? 자기가 왕의 명을 거역하면 사자굴에 던지우게 될 것인데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실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아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올무에 걸려들었지요.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금령에 따라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지워졌습니다. 총애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지우게 된 이 상황 속에 다니엘 왕은 잠 한 잠 자지 못하고 하루 종일 금식하고 새벽이 밝아오자 사자굴로 뛰어갔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어떻게 됐느냐? 내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다리오 왕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딱 봉하셨기 때문에 전혀 상하지 않고 다니엘이 구원을 받았어요. 다리오 왕은 이제 다니엘 대신에 그들을 참소하던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들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먹은 거예요. 다리오 왕이 너무 기뻤어요.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인데 이거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 다리오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조서를 내린 거예요. 내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은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를 섬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궁극적인 결과가 뭡니까? 일시적인 결과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지움을 당했습니다. 두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신실하게 그 말씀을 선택하게 나아갈 때에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어려움이 펼쳐졌죠. 풀무불은 아니지만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2천여 명의 교인을 데리고 셋방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건물을 포기하고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섯 곳에 흩어져서 했습니다. 수요 예배는 또 다른 교회 가서 드렸습니다. 금요 예배가 세 곳 각각 다른 장소에서 드려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성도들의 격려와 메시지와 지원 헌금을 받으면서 우리는 위로받게 되었고 멀리 선교사님들로부터도 후원의 편지가 오면서 오늘 같은 세대에 필그림 선교 교회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 필그림 교회가 왜 필그림 선교 교회가 되었어요? 네? 건물을 놓고 나올 때 교단을 탈퇴할 때 건물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은행 구좌도 다 가져가고 교회 이름도 쓰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엉겹결에 이름을 빨리 새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선교자를 집어넣어서 필그림 선교 교회라고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주십니다. 선교적 교회로 변화시켜. 성도들이 고백하기를 이젠 나도 선교사적인 삶을 살겠다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이웃과의 사이에서 내 일터가, 내 학교 공부하는 캠퍼스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모이는 장소가 가정, 회사 건물, 가게 공간들, 소그룹 예배와 교제가 여러 곳에서 펼쳐지면서 어디 가든지 교회로 존재하게 된 것이죠. 결국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 이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고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선교센터 건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저게 새로운 선교센터 건물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러스 하신 분이세요. 저희가 광야 생활을 다 마치면서 들어간 저 교회가 그 전에 어느 교회가 사용하던 건물인데요. 그 교회가 약해져가지고 그 건물을 마켓에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서 들어갔는데 그 교회 이름이 가나안 교회예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그들이 뜻을 정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정한 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해도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들이라서 작심삼일이란 말을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이 뜻을 정한 대로 믿음으로 결단한 대로 굳게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 광야 생활 하나가 돼서 나가 광야 생활도 능히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과정 속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 특별 새벽 기도에도 여러 번 했고요, 금식 기도에 있고 특별히 40일 저녁 집회를 했어요. 40일 저녁 집회. 저는 다니엘기 기도회 볼 때마다 우리가 했던 그 기도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저녁 집회 한 300명, 350명이 매일 저녁 모여서 40일 저녁 기도 집회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매일같이 인도했습니다. 목이 쉬고 그 다음 날 때면 또 다시 풀리고. 전 장로교 목사인데 40일 이 기도 집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제가 순복음교 목사가 다 됐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 40일 기도하는 동안 특별히 많이 부른 찬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이 과정을 함께 다 거쳐간 우리 에스더 전도사가 그 찬양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을 기뻐하십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저녁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그것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 위해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뜻을 정하고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기도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뜻을 정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이 저녁에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정하게 하여 진실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오직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정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흔들리기 쉽습니다. 작정했지만, 뜻을 정했지만 다시 또 의심하고 흔들리기 쉬운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버지 든든히 서기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때도 하나님 신랑 믿음의 사람들 찾고 계시는 주여, 우리들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